방학 때잘 보내셨죠? 예. 민법은 한 3회도 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18페이지 함께 나가십니다. 1번 찾으셨죠? 도시개발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부터 지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일부인 도로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 그냥 보십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우선 도시개발구역 추천했습니다. 여기 조합 설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하는 것입니까? 지정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지정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 아닌 자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 주체에는 조합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안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3번 지문에서 보실 이야기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4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줄쳐 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방금 우리는 위탁이란 말과 대행이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 대행은 모든 사업시행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과 관련된 설계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사업시행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틀립니다. 대행은 누구만? 공적 주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요건으로서 이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되는데 시행자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함께 봐놓습니다. 우선 요약집과 관련되어 56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개발계획 찾으셨죠? 개발계획 찾았습니다. 여기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과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수립식이 찾으셨죠? 요약집 56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의 5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이발 멋있게 하셨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날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립 시기가 관련돼요.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니은번 보시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개발계획 내용은 많아야 된다. 조금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7개가 있는데 그 17개 중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박수하면 임수리입니다. 수립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개발계획에는 사업시행 방식까지 반영하게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알바천국 기억나시죠? 천국이입니다. 그리고 중앙이 요청하거나 중앙이 제안한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처리 기간 1개월 1개월이라는 것만 눈에 익혀 놓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시에는 그 처리 기간은 45일에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는 1개월 1개월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면적과 관련된 요건 파악해 주시는데 주상공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의 경우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보전녹지역을 제외한 녹관농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은 만 비도시역의 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상공은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정해놨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없다면 자계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취계지 균형 기억난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등의 요건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100만 두 번 나옵니다. 61페이지에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공람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람 또는 공청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 찾았습니까?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있거나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의제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 아니었죠.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실시계획 내용이었던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취지란 말 기억나십니까?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계지 균형이란 말과 취지를 각각 구분해 주시는데 취계지 균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생략할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단위 취계지 균형이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취지, 취락지구와 비도시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지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취지는 도시역 되는 것 아니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미 기억에 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찾으셨죠.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2번의 경우는 환원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이제 가의 1번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된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행여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기억난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기억난다? 그거면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거면 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네, 개발법은 한번 해놓으면 편하십니다.
우리가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구역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관할 관청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네 번째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저 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와 사업시행자는 당연 사업시행자가 없습니다. 모두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진 걸 생각해보면 이러한 신도시 만들고자 한다면 돈 충분히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 집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 지정권자에게 자격 인정받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차 추경예산 집행했는데 이번 천재지변으로 4차 추경예산도 집행할 상황 같더라고요. 나라의 돈 지금 많다 적다?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 발행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 국가를 할지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당장 상황이 좀 곤란하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업 제대로 못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건 비행정청에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할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2단계 관할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나중에 3단계와 관련되어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3단계 관할 관청도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과 관련된 인가만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나머지 관할 관청은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만 관할 관청이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환지 계획마저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 그런 취지 주문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시는데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전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64페이지 찾으셨죠? 양가위원 시행자 범위 찾으셨는데 끝에 보니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대상으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찾으셨죠?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냥 시행한다?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하나 비교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누구이다? 일반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일반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일반권자인 때는 당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하는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할지라도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청 아닌 자는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화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이랄지라도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 추천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1번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병행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3번 차시였죠. 국공유지 포함 제외 추천했습니다. 개발법에 유일하게 국공유지가 제외되는 것이 여기 하나입니다.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병동의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화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화 사업 시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 잘한다? 망한다? 망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제가 피제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한 5천원씩 각출해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자가 8조각으로 배달되어 오는데 내가 받아든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고 옆에 친구가 소세지 토핑 2개 올라간 피자 조각을 손대게 되면 나는 마음 상한다? 덤덤하게 받아준다. 이 정도는 덤덤하게 받아주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전부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사후 현물 보상 받는 땅을 환지랍니다. 내 땅은 별볼이 없는데 옆에 친구 땅이 대로변에 좋은 위치에 땅을 환지받게 된다고 하면 나는 마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종시에 사시는 세종시에 집가에 계신 분들은 요즘 한 달 사이에 기분 좋으실 겁니다.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옮긴다고 하니까 집값이 2억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옆에 공주나 천안에 계신 분들은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환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사 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끔 재판이 5년, 6년까지 끄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화 사업은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화 사업하게 되었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분명 망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이 스스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망하는 것 스스로 감내해라. 그런 의미에서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거라 지정한 것입니까? 망할 거라 지정하는 것입니까? 망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역시 우리는 피자 안 먹어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피자를 한번 같이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부 환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경우에 도시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국가 등은 사업시행자 된다 못된다. 못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이 도시화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지 국가는 사업시행자 되는 것 아니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런 예외요건으로서 우리는 지병동이란 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끔 병원 가보게 되면 A병동도 있고 B병동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병동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전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면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지정은 당사자의 신청 있는 때만 지정하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다면
지정 안 해줍니다. 가끔 정부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가서 복지 지원한다? 신청 있을 때만 해준다. 신청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행정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토지 소유자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고 1년 이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공공시설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얘는 지하철을 함께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하철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전부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중요합니까? 지하철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때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개발법의 기본적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저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개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게 되면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것 욕심나거든요. 동의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를 뺀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 병, 동 기억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었는데 저 시행자를 변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시행자 변경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변경 사유와 관련되어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것이 일실이착입니다. 일실이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옆에 페이지에 3번 시행자 변경 찾았습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실시계 인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 7입니다. 2번입니다.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 착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착공,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원칙 2년이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입니다. 건축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반자는 3착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착이 원칙인데 1착, 3착, 5착 예외가 각각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중에 지금은 2착입니다. 실시계 인가 받은 후 몇 년?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시행자 부도 파산했다면 돈 없는 사람이죠. 시행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행정 처분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행자가 돈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를 교체,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전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지병동에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전부 환지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시행자 지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일실이착에 해당되게 되면 시행자 교체, 변경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행자 부도 파산했다고 하면 얘는 변경 사유이죠. 그리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었다. 이 말 보게 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열심히 나오는 게 대행, 위탁, 신탁이거든요. 우선 1번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 주체는 누구이다? 공공이죠. 공공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합니다. 대행은 누가 한다? 공공이.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시행자는 항만 등의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 업무를 국가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철도 만드는 곳은 철도공사이거든요. 고수로 만드는 곳, 고수공사이거든요. 지하철 만드는 사업이 있다면 지하철 공사가 전문가일 겁니다.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 업무 찾으셨죠.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시행자가 민간이었을 때 보상금 받아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잘 받아가겠습니까? 돈 더 내라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 더 달라고. 그런데 공무원이 나서시게 되면 이거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일 하나보다 내 땅 그냥 바쳐야지 그런 생각을 한 50년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맡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적 주체, 공공에게 일 맡기는 것을 뭐라 한다?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민간인 시행자, 민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때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대행이란 말을 봤는데 이 대행은 공적 시행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설계 분양에 관한 일을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이란 말을 개발법에서 함께 보셨는데 저 위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적사업체에게 공공시설 건설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탁의 경우에는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일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는데 이 신탁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애초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돈 많은 걸로 알고 맡겼는데 자기가 돈 부족하다고 신탁업자에게 일을 맡기게 된다고 하면 이것 자격 미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때는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대행 위탁 시에는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신탁할 때만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하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잘 되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하실 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의를 할지라도 지정권자 지정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전부 한지 방식의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차피 망할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일 맡긴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한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도시화 사업 시행 맡긴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1실2착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서 문제 1번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5번 보시게 되면 시행자가 도시화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실2착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답을 4번 해주시는 게 1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는 시행자 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라는 질문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받은 후 2년에 사업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2착은 시행자 변경 사유죠. 1실 2착이란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정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에도 기반설에 대해서는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똑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도 원칙에 해당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만 5분의 4이고 지산되는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도 민간인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사업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 나오면 19번 틀린 지문으로 이거 기출문제 패턴이거든요. 없다만 잘 찾아내도 정답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실일착 잘 기억난다. 예, 1번입니다. 실시계 인가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번 시행자 지정 취소된 경우. 3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조부터 6개월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나는 일실을 기억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실시계 인가 고시일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제서야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1실 2착이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4번 부도란 말 눈에 보이시고 실시계 인가 취소란 말 보시게 되면 얘가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4번 조합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구역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개발법의 기본적인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로 조합은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장인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 동그라놓습니다. 조합을 대표한다. 자주 시험에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0년 정도 지나야만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합장이 최소한 4번은 바뀌어야만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완료됩니다. 만약 이분이 어떤 특정한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계약관계를 자기 회사에게 맡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테이블에 서 계시면서 이쪽에서는 조합장이고 이쪽에서는 법인의 사장님 입장에서 한 테이블에 서 계시게 되면 이것은 쌍방대리 자기 계약과 똑같은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도시발 조합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 제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조직에서는 이사가 대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법에서는 누가? 감사가 대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조합장이
교도소에 끌려가시는 것은 보통 배임 횡령죄로 끌려가시는데 누가 배임 횡령죄를 신고하겠습니까? 아,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합니다. 이사가. 그래서 이사를 항상 자기 사람으로 심어놔야만 조합장이 안심하고 10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합장이 되면 정비사업 조합이나 도시발 사업의 조합장이 된다고 하면 꼭 저를 데려가십시오. 안 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길 그래 잠실 예전에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재건축 조합 하시던 조합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조합장이 직함이셨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셨던 일이 있으면 총무이사를 하나 두시는데 그 총무이사가 자기가 다 먹은 걸로 해서 뒤집어 쓰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대 법무법인이 있거든요. 로펌이 있거든요. 그게 맡기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풀려나오십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5억 정도 주신다거든요. 저 1년에 5억 주시면 저도 항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합장의 예산은 한톡성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이건 도시개발조합이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신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주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또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5번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가로만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의 대의원에는 필수 기구이다. 임의 기구이다. 임의 기구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토대로 잠깐 교재만 보십니다. 요약집 잠깐 찾아주십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조합 설립 차지였죠. 동남의 기억입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 추천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사실 도시개발 조합을 제외한 정비사업 조합이나 주택법의 지역, 직장, 리, 모덴택 조합의 인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거든요. 개발법만 누구? 지정권자.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누가 조합 설립 인가권자이다? 시, 군, 구청장인데 개발법은 1단계, 2단계 관할 관청 항상 누구? 지정권자. 환지계획만 시, 군, 구청장. 나머지는 다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여야 됩니다. 지정권자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만 나와 있으면 그 집은 틀린 겁니다. 개발법에서는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고 나머지는 항상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를 함께 보셨는데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면 사업 시행 방식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잘 된다? 사업 망한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행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운의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행운을 바라보면서 각종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예전에 서울 미아리에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드림랜드이거든요. 사업 망했겠습니까? 성공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드림허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용산 국제업무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성공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군산 쪽에 새만금 간척사업 하는 곳이 드림허브이거든요. 잘하고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요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드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시화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얘는 망할 징조입니다. 투자라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투자 안 하시는 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드림으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회사 이름은 드림으로 시작하면 돈은 잘 땡길 수 돈이 안 되는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이번에 리언번입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변경인가 추정했습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지 변경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추정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화 사업을 조합이 담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성공할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평, 200평짜리 사무실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5년 정도 지나도 제대로 진척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이제 돈 다 썼거든요. 사무실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무소 옮기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변경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과 관련된 변경 인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 인가 절차 받게 되었을 때 한 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든 뭐든 정관 변경이든 새로운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 변경이란 자체도 이분들에게 사무실 빌려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하는 게 좀 까다롭다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재계약 체결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가 원래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한 500%입니다. 500%라도 조합 설립과 관련된 변경 인가 받는 것보다는 저렴하거든요. 다음에도 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 변경만큼은 쉽게 하라고 변경 인가 대상이다, 변경 신고 대상이다.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주된 사무소 변경은 중요한 변경입니까? 원래 경미한 변경입니까? 원래 중요한 변경인데 도시화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조합이 담당하게 되면 10년 안에 안 끝나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된 사무소 변경만큼은 개발법에서는 변경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빼고는 국공인지 포함입니다. 지, 병, 동만 국공인지 제외였습니다. 지, 병, 동이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한 장 넘기십니다. 조합 구성과 관련되어 기억 조합원 찾으셨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조합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맞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가 계신 토지 소유자는 조합은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지 어떤 결격 사유를 따로 지시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납은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반항하시는데 1번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강제로 조합은 되기 때문에 면적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땅을 100평 가지고 있건 1000평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의결권 같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찾으셨죠. 그리고 납원을 잠깐 해보시게 되면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대의원에 둘 수 있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하고 대의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번입니다. 정관 변경 찾으셨죠. 그리고 2번 환지 계획의 작성. 3번 개발 계획 수립 변경. 4번 조합 임원 선임. 임원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조합의 합병 해산. 해산 줄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 대의원에서는 결정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될 다섯 가지를 물어보면 정한 깨임해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안정환이라는 분 나오시는데 요즘 축구인입니까? 예능인이십니까? 계속 게임하시던데요. 그래서 정하나 게임해. 이 말 보게 되면 얘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하나 게임해. 그중에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임원 선임해임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조합이건 정비사업조합이건 나중에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건 관계없이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지 대의원에서는 임원 선임해임 못한다. 그것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감사해임을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임원이다 아니다? 한 4년 전인 5년 전에 제가 정하나 게임을 가르쳤는데 시험에는 이사 선임해임이 나왔거든요. 나는 본 적 없다고 해서 안 가르친 게 시험에 나왔다고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안 그러실 거죠. 이사는 임원입니다.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예, 그 정도 한번 봐놓으시고 바로 디귿 임원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나번 봐주십시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임원 자격 상실한다. 여기 빼고는 다, 나머지 각종 조합의 임원은 당연 자격 상실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만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1번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 미성년자. 요즘 피성년 후견인 신청 당하신 분들이 회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롯데도 한 분 계시고 한국타이어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피성년 후견인 선임받았다고 하면 오늘부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그러면 오늘 받았다고 하면 24시까지 밀린 서류 다 사인해버리시면 그것 효력 발생하는 거죠. 이거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아직 개발법에서는 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개발법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당연 자격 상실입니다. 여기만 다음날 자격 상실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지고 라. 조합장 등은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대표한다. 감사대표라는 말 눈에 익혀만 주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나가십니다. 첫 번째가 너무 길었습니다.